평상시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땅에 묻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전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땅에 묻는답니다. 전쟁과 평화를 분명하게, 이처럼 분명하게 대비한 말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되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근대사만 보더라도 1차 세계대전 때약 840만 명의 군사들이 전사를 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1,400만 명의 군인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구상에는 1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내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만 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남을 침략해 본 적은 없다고 하지만 930여 차례 외침을 받았고, 6.25 전쟁 때 100만 명의 군인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한국군, 유엔군, 북한군 및 중공군, 그리고 남북한 민간이들이 수도 없이 죽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장애인이 됐고 전쟁 고아가 되고 가난하고 비참한 남은 여생들을 살아야 했습니다. 전쟁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렇게 참담하기 때문에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라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전쟁 없는 날이 과연 있겠습니까? 불가피하게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레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레제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들이 도덕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 나라와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상대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 상대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원리에 충실하면 그 사회는 언제든지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그 사회나 국가는 절대로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1차 2차 세계대전 때 상류 지도층들의 자녀들만 다니는 이든 칼리지에서 2천 명의 그 졸업생들이 전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앤드류 왕자도 포클랜드 전쟁 때 조종사로 참전을 했고 해리 왕자도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도 루즈벨트 대통령 네 아들이 모두 1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고 그 중에 막내 쿠엔티는 독일군과 공중전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 현역 장성 아들만 142명이 6.25때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별자리 자녀들을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이 별자리 자녀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 경우는 어떻습니까? 6.25 전사자 명단에 고관대작들의 자녀들 이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영어는 이두 단어로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반응이라고 하는 리스폰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어빌리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하는 거하고 어떤 능력 요두 가지가 합한 단어가 책임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처한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반응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책임감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고관대작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앞다투어서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그 나라들은 선진국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자신 자녀들을 내보내는 그런 나라는 언제든지 건강한 나라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에 선건 성공한 지도자들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입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라고 하는 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으면 책임도 큰 법인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지위는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풍조가 어, 횡행하고 있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 국가나 공동체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지위가 높으면 책임이 큰 법인데, 시위는 누리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라 그랬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평화에 관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평화의 때가 언제인지, 어디선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건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고 하는 겁니다. 우선 본문에 있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때를 말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말일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텐데 만방이다. 그리로 모여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언제냐? 말일입니다. 말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많은 날의 끝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넓게 해석하면 메시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좁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흐름에 따라서 자꾸 지혜가 발달하고 그래서 생활은 자꾸 윤택해지고 과학은 점점 점점 발전해 가지만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니까 전쟁 무기가 발전합니다. 전쟁하는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가 발달되기 전에는 총, 칼과 창과 활로만 전쟁을 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제 근대는 총과 대포로 그리고 현대와 미래는 핵무기로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고 인지가 아무리 발달이 돼도 사람의 과학 인지 발달이 평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사람 죽이는 방법도 고차원적으로, 사람 망하게 하는 방법도 아주 고차원적으로 발달을 해나갑니다. 평화가 문명이 정치적인 창략이 지식의 산물이 평화,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그 증거들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이 구장 2절로 6절에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평화는 과학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인간의 착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평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나 완전하게 실현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평화를 구분해서 분리해서.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 평화의 개념인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평화를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사 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니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열방을 다스리는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이나 군주나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왕은 창조자요 섭리자요 구속자인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열방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때, 오늘 꿈 같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때, 사람을 찌르고 베고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칼이 보습으로 바뀌어지고, 사람을 찌르려고 만든 창이 낫으로 바뀌고, 도처의 평화의 출락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뭔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인간의 지혜의 다스림을 선택할 거냐? 정치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도덕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유엔 총회가 백악관이 국회의사당이 청와대가 머리 굴려서 나라를 잘 살겠다고 하는 발상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전쟁은 멈추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뭔지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사랑을 할줄 아는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이 아주 귀한 답을 줍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는 거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거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는 말. 하나님의 전은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지금 요구합니다. 10편 73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불평도 원망도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10편 73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의한 자도 많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들도 세상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한 자는 안 되고 악한 자들이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모순과 부조리와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비밀 그 결국을 알았다고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번민이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상관 없습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상관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로 사람과 변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건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릎을 꿇으면 알게 되는 수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은혜가 생기고 참된 평화가 깃들지만,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지면 그 사람에게나, 그 가정에게나, 그 나라와 민족에게는 평화가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샬롬의 주인이 시온에 거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온 세상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유명한 신학자 칼발트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 위대한 신학자인데, 저 히틀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인지 한번 해봐라. 그러더니 칼발트가 내가 만일 히틀러를 만난다면 딱 한마디 해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말 밖에는 내가 히틀러에게 해줄 말이 없다. 히틀러, 당신도 잊지 말아라.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신학자의 말입니다.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의 나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나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선교사가 여러 명 왔습니다. 의사도 왔고 간호사들도 왔고 목사님들도 왔고 왔는데 어떤 간호사가 이렇게 선교사로 와서 이제 한국에서 그나 환자들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방문객이 와서 그 선교사 간호 간호사가 그 이렇게 막손발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 고름 닦아주고 이렇게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방문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나는 백만 불을 줘도 저 일은 못할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교사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저도 백만 불을 백만불이 아니라 천만불을 준다고 해도 저도 이런 일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이고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쟁을 쉬게 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말씀이 고갈되는 곳에는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삐그덕거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만 거기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평화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지한자가 되고, 불쌍한 자가 되고, 아무런 취의 일을 할수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의 대로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 치유책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 앞에는 모든 게다 녹게 돼 있습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못된 습관들, 증오의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 악한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의 평화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강팍한 마음들을 녹입니다. 전쟁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국전쟁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언제 통일이 됩니까? 우리 마음 속에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될때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생기고, 통일도 되고, 참 생명의 길도 보장이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같은 원리입니다. 평화의 축복.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 속에 깊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